안녕하세요. 무도원 성형외과 윤태경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고급스러움, 우아함, 세련됨 뭐 이런 단어들이 연관이 되는데요. 귀티나게 성형해주세요. 귀티나게 보이려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될까요? 종종 물어보세요. 이 귀티라는 거는 떠올리는 연예인들도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고현정이 귀티가 난다 하실 수도 있고 또 수진님이 귀티가 난다 하실 수도 있고 귀티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이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떤 수술을 하면은 좀 더 귀티나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연예인으로 예시를 들면 이영애님 굉장히 많이들 꼽고요. 또 뭐 신미나 송혜교 이런 분들이 종종 언급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탄력 있고 매끈한 밝은 피부. 두 번째는 볼록하게 입체감이 나온 얼굴. 앞볼이나 이마 쪽이 적절하게 입체감이 있고 세 번째는 정교하면서도 또렷한 눈매.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가 좋은 분들 특징은 탄력 있고 매끈한 피부결을 가졌어요. 타고난 피부톤이 아무리 하얗고 밝더라도 이 자체 탄력이 없고 피부가 매끈하지 못한다면 전체적으로 처져 보이고 뭐 또 쪼글쪼글하고 우울한 인상을 또 줄 수 있어요. 주름도 쉽게 지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더 노화가 진행된 것처럼 보이겠죠. 주름 없이 탱탱하고 피부결이 매끈한 피부 뭐 거기에 아무래도 밝은 톤의 피부가 더 인상도 환하게 보이고 귀티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피부뿐만 아니고 이 얼굴형 또한 이 귀티난 얼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관 같은 경우는 슬림하게 갸름하고 이런 분들이 일단 좀 귀티나 보일 거고 중안면과 이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동글동글하게 입체감 있게 나온 얼굴들이 상대적으로 밋밋한 분들보다는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귀티나 보이는 것 같아요. 정교하면서도 또렷한 눈매는 왜 중요한가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피부가 처지면서 이 이마나 눈가주름들도 더 깊어지고 눈이 오히려 흐리멍텅해 보이거나 아니면 인상이 이쪽이 내려오면서 굉장히 진해 보일 수 있어요. 눈꺼풀 모양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상이나 분위기가 좌우되기 때문에 처지지 않고 또렷하고 또 눈위 공간이 이게 충분히 훤한 눈매가 시원하고 선한 인상을 주면서 귀티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성형수술을 통해서 귀티나게 좀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귀티나 보고 싶다, 고급스러워 보이고 싶다 이런 분들 상담 실제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수술로 당연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초점에 맞춰서 수술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트링크 시술이에요. 수술은 아니고 시술이라서 일단 접근성이 편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레이저 리프팅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 레이저 리프팅이라는 거는 처진 피부랑 밑에 근막을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당겨 올리기 때문에 처져 있던 게 올려주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한 피부가 뭐 매끈해야 되고 이런 거에 기인할 수 있는 좋은 시술이에요. 귀티나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이 눈밑 수술이에요. 눈밑 수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젊은 분들도 지방이 볼록하고 헤어 보이면서 인상이 퀭해 보이고 졸려 보이고 피곤하게 보여요. 나이가 들면은 이게 점점 심해져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술이 크게 눈밑 지방 재배치랑 하안검 수술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수술이 어떤 건지는 저희가 유튜브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사람에 따라서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을 하고 나면은 늘어져 보이고 퀭하고 폐어 보였던 게 팽팽해지고 적절하게 볼록하게 올라와 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팽팽하고 뭐 매끈한 그런 피부 앞볼이 입체감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에 모두가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수술이라서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젊은 친구들도 제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생기있고 귀여워 보인다. 귀티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주 강추하고 싶은 좋은 수술이에요. 네, 귀티나게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이마거상 수술이에요. 이 헤어라인 쪽에서부터 내시경을 보고 들어가서 이 눈썹이랑 처져 있는 눈꺼풀 피부 잔주름들 생긴 걸 또 올려줘서 펴주는 수술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번 매끈해야 되고 2번 입체감도 생겨야 되고 3번 시원한 눈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손봐줄 수 있는 좋은 수술이에요. 눈썹이 좀 많이 내려와서 처져 보인다든지 아니면 눈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눈부터 눈썹이 공간이 좁으면 인상이 쎄 보이거나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잔주름이 생겨서 그런 걸 펴줘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마거상 하기에 좋은 대상이 될 거고요. 특히 중년분들이 하게 되면 젊어지고 인상도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고 여러 가지 이점을 주는 좋은 수술입니다. 귀티나게 만드는 마지막 수술 지방이식 그리고 필러 이걸 또 추천하고 싶어요. 지방이식 수술이랑 이제 필러랑 이제 물론 각각 다른 거긴 해도 공통된 거는 결국 부족한 공간을 채워주는 수술 혹은 시술이에요. 앞볼이랑 이마가 볼륨감이 부족해서 앞볼이 밋밋하다든지 심한 분들은 여기가 찌그러져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상도 더 억세 보이고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방이식 수술이나 필러로 채워주면은 적절한 입체감으로 볼록해지면서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자연스러움을 가장 중시해요. 딱 봐도 이마가 너무 볼록하거나 콧대가 아바타같이 높으면 아, 저 사람 성형했다, 뭔가 티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지 뭐 고급스럽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움이 깨져버리면은 저는 기티네가 일단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과하게 수술하면은 안 되겠고, 특히 중년분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눈이 이제 처졌으니까 눈이 또렷하게 보이고 싶어서 쌍꺼풀 수술을 했다, 근데 하고 나서 오히려 인상 다 망치고 뭔가 더 이상해 보인다, 처음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중년분들 상안검 수술, 쌍꺼풀 수술 하시고 망했다, 인상 더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세요. 와서 보면 사실 쌍꺼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인상 변화가 생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년분들은 눈이 자꾸 처지고 눈뜨기 힘들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술하기 전에 눈뜬 힘이 떨어지니까 이마를 계속 써요. 쉽게 얘기하자면 눈을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억지로 뜨니까 뭔가 어색해 보이는데 그분들은 조금씩 쓰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 이마를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여기 이마 좀 깊은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마를 써서 그런 거고, 그럼 그분들이 쌍꺼풀하고 왜 문제냐, 쌍꺼풀을 만들게 되면은 눈떠짐이 좋아지니까 이마 입장에서는 더 이상 눈썹에 힘을 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의도치 않게 이 이마를 덜 쓰게 되면서 눈썹이 확 내려와요. 사실 그게 본인의 원래 눈썹의 위치인 거죠. 쌍꺼풀을 만들고 얘가 내려오면은 여기가 확 좁아져요, 이 공간이. 인상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나 싸나워 보이거나 이런 인상이 되니까 시원한 눈매와 반대의 눈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쌍꺼풀 수술하고 인상 망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 번째 이마 거상을 추천한 이유가 그런 분들 때문인 거예요. 사실 이게 성형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외모 위주의 특징들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귀티는 물론 외모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를 가진 분들이 우아한 느낌이 들면서 좀 귀티가 나는 것 같아요. 빠르게 말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아한 느낌이 나면서 고급미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좀 귀티도 더 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잘 웃고 이러다 보니까 웃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의 어떤 아우라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좀 우아하고 좀 편안하고 이런 아우라가 좀 고급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웃으면은 여기가 좀 올라가죠. 광대승천한다고 하죠. 많이 웃으면은 앞볼도 좀 볼록해지고, 긍정적인 분들이 많이 웃고 웃는 인상 자체가 그런 고급미에도 좀 더 기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외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한데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훨씬 그 사람이 더 귀티나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귀티 나는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는 성형을 해도 귀티가 날 수 있을까? 대략적으로 감이 오셨을까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드원 성형외과로 방문해 주시면 어떤 수술을 했을 때 가장 고급스럽고 귀티나 보일 수 있는지 제가 꼭 집어 드릴게요. 또 최근 들어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팁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사 닥터 윤태경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창으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무드원 성형외과 윤태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